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올 한해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해피 뉴 이어! 뚜루뚜루뚜뚜! 오늘은 양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오늘 춥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많이 도와주네요. 양평에 1년 365일 물낚시가 가능한 낚시터가 있어요. 이 한겨울에 붕어 손맛을 보고 싶어서 양평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. 그 붕어가 뭔지 민족의 대명절 전날 붕어를 만나보러. 민현님 오늘 붕어 손맛 볼 자신 있어요? 한 마리 꼭 잡고 말겠어요.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내일 명절 새로 못 돌아옵니다. 오우, 명절 전날인데도 아주 그냥 조사님들이 열정이 대단들 하셔. 도착했습니다. 이제 자리 잡고 낚싯대 편성하겠습니다. 이제 점심을 다 먹고 대편성을 다 마쳤습니다. 우리 민현님은 입할대 쌍포로 낚시를 시작합니다. 미끼는 어분 당구와 지렁이. 미끼는 한쪽은 어분 당구, 한쪽은 지렁이. 짝밥채비입니다. 짝밥채비. 캐스팅 좋았어. 캐스팅 좋았어. 야, 씨. 좋겠다, 씨. 내가 니 저렇게 꺼야겠는데. 오, 크다. 오, 오. 야. 엉켰어, 어떻게 된 거야? 들어. 지렁이 봤어. 올렸어? 내렸어? 올렸어. 최초는 올리길래 혹시나 하고 딱 봤더니. 오, 오케이. 오, 이뻐, 이뻐. 오, 진짜 지렁이 먹었네? 지렁이나. 네. 어, 축하해. 응. 오, 크다, 크다. 우와. 우와. 우와, 크다. 오. 우와, 꼭 알뱀 것 같아. 여기, 여기, 여기. 이건 저거 만다는 건데. 이거 뭐 먹었어?
뭐 먹었어? 얘는 저것만 어분, 저기 어분만. 어분? 응. 두 개 다. 지렁이 안 달고? 지렁이 달라도 너 바빠가지고. 야, 이 케미 불빛은 언제 봐도 이뻐. 왔어. 오, 좋네. 내가 했으면 몰라, 그랬어. 낚시 온 건지 피난으로 온 건지 고기 다섯 마리 잡고 이거 완전 난장판이네. 커피 한잔 먹고 2차점 가게 맛있게 커피 좀 타봐. 원래 낚시는 밤낚시인데 저녁 먹고 2차전에는 입질 한번 없습니다. 오늘의 조과를 한번 확인해 봐야죠. 네. 그래도 손 맛봐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. 한 마리. 한 마리. 아니야, 아니야. 다 들어본 거 아니야? 전부 수입 붕어야, 전부. 아. 우리나라 붕어에 비해서 빵이 크고 그러게. 통통하지 아주. 얼굴이 좀 그렇다. 얼굴이 작고 몸에 비해서 얼굴이 작은 거지. 그러게. 쟤는, 얘는 그치, 만족력. 얘는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. 여기 다섯 마리. 그 우리나라 토종 붕어가 제일 이뻐. 그럼 우리나라 토종 붕어가 제일 이쁘지. 얘는 좀 빵은 큰 통통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붕어가 제일 이뻐. 사이즈는 다,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 좋네. 20cm 전후 7치 8치 뭐 이런. 얘들은 방생. 네, 방생. 고마웠어. 즐거웠어. 잘 가라. 오늘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. 별 기대 없이 왔는데 그래도 손맛은 봐서 다행입니다. 이제 짐을 다 쌌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 갑시다.